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을 나오고 해방될 때까지는 나 자신만 생각하고 성장하던 때고, 해방된 다음부터 한 10년 동안은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내가 성장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길게 잡으면 지금까지 사회에서 많이 일하는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해방된 다음부터 한 10년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내가 성장했고 또 사회인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거의 비슷한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설 들어서부터 쭉 살아오는 동안에는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나라가 없으니까 내 인생도 살지 못하고 가정도 가정다워지지 못하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내 나라, 우리나라에서 살아야겠다. 마치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속에 일본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그 옆에 오막사리에 붙어서 사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아니다, 우리 삶이 못 된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해방되고서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초등학교 때 선배고 우리 고향이 같고 온 가족이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서 공산세계에서 쭉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고향 사람들과 더불어 나도 같이 초반을 먹고 좀 긴 시간 얘기하게 됐는데 누가 그 김성주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칠파숙청이고 두 번째는 전 국토를 나라가 가진다고, 국토는 사유지가 없고 생산기관이나 경제기관은 전부 국가가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같은 공산당원이라고 해도 무슨 철학적인 사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상보다도 실천력이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북한의 분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면 외국에 있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기에는 서재필 씨가 있고요, 이승만 박사가 있고요, 김구 선생이 있고요, 김일성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안재홍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다 거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갈 사람들이지 평양에 거쳐서 갈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38선 이미 생겼던 때니까요. 평양으로 올 사람은 그 가운데 김일성 장군밖에 없었는데 다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일성 장군은 50대 후반이나 60대쯤 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해온 지도자일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때에 평양에서 공설운동장에 김일성 장군 환영식이 있다. 그래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는 가지 않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환영에 갔다 와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김일성 장군 환영에 갔는데 우리 동네 성주가 나왔더라고 말이죠. 그 성주가 김일성이 됐더라고. 가까이 가보니까 틀림없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김일성 장군은 평양을 중심 삼는 정치 지도자가 됐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러시아가 하는 군정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던 거기 우리가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벌써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사람 대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고 하면 공산주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일제시대에는 정치에 관심 없이 내가 농사짓거나 뭐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교육은 받도록 도와주자.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꿈은 뭐이고 하니 철없는 생각이지만은 철학을 공부해서 교육계에 가서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중고등학교를 하나의 작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산정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주던 설립 재평하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행방불명이 되고요. 내가 이제 재평할 자리가 됐습니다. 빨리 떠나야겠다 해서 이제 서울로 온 겁니다. 그래도 그 꿈을 가지고 왔으니까 서울 올 때 첫째 생각은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옳지 못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아야겠다. 그저 내 나라라고 사는 게 아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 출발해야겠으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건 크게 말하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 몸담고 살게 됐는데 서울에 와서 제일 처음 가지게 된 직장이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여기가 내 일터다.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고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니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으니까 그 지식이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도 뒤지지 않고 높아져야겠다. 첫째 조건입니다. 중고등학교니까 철학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데 학생들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절반쯤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로서의 지식은 100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지식 100은 갖추고 50을 가르쳐도 괜찮으니까 내 학문은 계속해야겠다. 이제 첫째 책임입니다. 같은 선 밑에서 배워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00을 알고서 50을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는 50은 배웁니다. 그러나 1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밖에 모르면서 50을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이상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봐서 갖출 걸 다 갖춰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게 되면 30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 70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50쯤 가르치면 되지만은 100이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게 학문은 갖춰야겠다. 그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맡은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들은 지식은 갖춰야 합니다.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학이다. 그 사람의 무지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휴메니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장을 못하니까 그 사회의 병이 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내 얘기입니다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진 얘기인데 사람은 성장해야 한다. 지식으로 알 것은 다 갖춰야 한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할 수 있고 내가 갖출 수 있는 지식은 가져야 한다. 저는 그것을 독서를 통해서 가진 셈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 첫째 저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내 제자들을 키우려고 하게 되면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위치에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소중한 건 그 학생들의 인격, 그 학생들의 장래, 그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이 모여가지고서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 일로 끌고 가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할 때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민구안이 사랑이 있는 교육이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건 뭔가 내 제자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고 가장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학생을 만든다, 나 같은 사람을 만든다 그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때 민구안이 사랑이 있는 교육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그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큰 문제도 그렇습니다. 석가님의 사랑이 있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남았고요. 공자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이 남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요. 사랑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선하게 이끌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올 때까지 인격적으로 제일 도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것은 도산 선생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강연, 마지막 설교를 한 차례씩 듣고서 자랐는데 그때 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분의 인간관계 인격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어서도 상해 사는 한국 사람들은 도산의 지도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이 정말 모범적인 인간관계 인격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대학, 중앙학교, 동아일보, 경성방식을 키워서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준 분입니다. 그분을 7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걸 배웠습니다. 사회생활하게 되면 이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원수 맺고 살고 불행하게 사는 때도 있습니다. 한번 미국 갔더니 미국의 두 정치가가 싸웠는데 말이죠. 그 한 사람 보고서 건강이 어떻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나 안 죽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갈등도 없고 좀 조용하고 인간관계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용한 사회에서 살게 되면 성장을 못합니다. 갈등과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성장해야 나라가 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잘못된 건 민구안이 이기적인 경쟁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경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밑에 있게 되면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기적인 경쟁에 빠져서 아첨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 직장과 사회에서 고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또 이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민구안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간다. 이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한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경쟁을 다 하게 되면 온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민구안이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길이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마지막 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하는데 왜 이혼했는가 가만 따져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되니까 남편을 이해 못합니다. 남편이 이기주의자가 되니까 아내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어디 가든지 악을 만듭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경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 안에 정치가들은 그것 꼭 넘어서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이기적인 경쟁합니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되고 저 사람이 실패해야 되고 심지어는 쫓아내야 하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민국 안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 집단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건 사회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쟁을 해야 하느냐?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은 받들어줄 줄 알고 낮은 사람은 함께 일할 줄 알고 뭐든지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되는 걸 쭉 보고서 저런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성장을 못하는데 저거 어떻게 가르칠 수 없나 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민구안이 올림픽 좀 가서 보고 오라고 말이죠. 예. 국제경기장에 좀 가보고 오라고 말이죠. 운동선수들은 이기적인 경쟁을 안 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을 얕보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번에는 질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습니다. 또 운동선수들 민구안이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관이 그거 못합니다. 나는 여당의 야당 사람 보고서 박수 치는 거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경쟁이 뭐하니 서로 위해 주는 겁니다. 대학에서 교무처장을 좀 맡아달라 부탁 오면 꼭 다른 친구들하고 봅니다. 나보다는 저 교수님이 훨씬 좋으니까 그분을 하라고 말이죠. 난 또 다른 일에서 학교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추천할 줄 아는 사람, 직장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높일 줄 알고 같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거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작거나 크거나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선의 경쟁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민구안이 사랑이 있는 경쟁까지 가면 그건 고마운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경쟁은 민구안이 후배를 키워줄 줄 아는 겁니다. 교수가 제일 행복한 내 제자들이 나보다 훌륭하게 됐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사랑 있는 경쟁까지 한 사람은 누군가 애국자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입니다. 그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사회, 직장, 개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졌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는 내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부 한 가지씩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교수보다도 내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 있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제일 좀 걱정스러운 걸 한두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내 큰딸이 좀 일찍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선전을 키우게 되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내 딸이 비행장까지 나왔어요. 집으로 가면서 한국 사람이고가 제일 어려운 문제의 민구안이 애들 키우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애가 키도 작죠. 미국 애들이 보면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을 이제 느낍니다. 제일 심한 때는 언젠가 운동회가 있었는데 애써서 노력을 하지만은 뭐든지 꼴찌라고 말이죠. 힘도 없고 열등감이 생길까 걱정스러워서 담임 선생님하고 많이 좀 의논해도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겁니다. 애들이 오래간만에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있잖아요. 이번 운동회가 있었는데 상장 받았다고 그래요. 어디 좀 보자고 했더니 상장을 보여주는데요. 그 뭐라고 썼는가 하니 제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 상을 준다 그랬어요. 성적은 꼴찌지만 열등의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넌 괜찮다고 말이야.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뛰었으니까 상 받을 만하다고 말이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랐으니까요. 점점 내가 미국 학생들보다 앞설 수 있다. 유능하게 자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최고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워싱턴 DC 대학병원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서 우리 애가 제일 성공했습니다. 같이 공부할 땐 운동할 땐 꼴찌가 되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걔가 제일 성공했습니다. 그거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게 후에
반대되는 게 서울에 한 의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보내고서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학교에 가봤습니다. 학교에 가서 자기 아들이 다니는 클래스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니까 선생님이 공부 성적 나쁜 애를 4명인가 5명 세워가지고 옛 너희들 성적 때문에 우리 반 성적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공부 못하는 건 인간 쓰레기야. 아무도 못 써. 그리 욕하거든요. 그만 이 어머니가 충격이 컸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 성적이 최고니까 말이죠. 성적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 내 갈 길은 내가 가지고 있고 너 갈 길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체육선생인데 학생들 100명 보고 체육의 기초는 100m 경기를 잘해야 한다고 한 달 동안 100m 경기를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한 달 후에 운동장에서 시험 보겠다. 한 달 후에 경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보람을 느낀 애는 1등, 2등, 3등입니다. 나머지 97명은 고생 많이 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 잘못인가? 그건 선생이 잘못이라. 그 선생은 왜 그런 생각 가졌느냐?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체육 선생이면 나는 100m 경기를 했다고. 내 체질에 맞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운동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내 체질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한 달 동안 연습해보자고. 그 100명이 100가지를 선출하게 되면 1등이 100명 나옵니다. 그거의 교육입니다. 그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거 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요. 학교 교육이 자꾸 획일적이고 수능 시험 보고 한두 시간 잘 봤다고 해서 우수할 수도 없고요. 대학에 가보면요. 수능 시험에 성적 좋았던 학생들이 다 성공하는 길이 없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성공합니다. 자기 길을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는가 말이죠. 자기가 좀 잘하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고요. 딸이 둘이 있고 부모가 다 우수하니까 공부 다 잘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애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너 때문에 창피하다 말이죠. 자꾸 구박을 줍니다.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게 됐는데 좋은 고등학교는 그 당시 시험을 보니까요 못 갈 것 같거든요. 집에 갔다가 가만 보니까 그 애가 지금 못 가는 겁니다. 집안에서 너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게 되면 걔 어디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라. 사람이 성공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100을 갈 수 있는 사람이 70 갖고에 못 갔으면 그건 실패한 사람이고 50 갈 사람이 70 갔으면 그게 성공한 건데 애들 왜 이렇게 키우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불만을 얘기하고 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애를 자꾸 키워줬습니다. 그 내가 웃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놈이 장사 시작했다고.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고 말이죠. 지금 부모가 그 애 집에 가서 산다고 해. 내가 옛날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윤동주가 함께 있었고 또 황순원 작가가 나보다 한 해 선배고 윤동주는 제가 지금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이 다음에 사회를 울리는 시인이 될 것이다. 황순원 작가는 60이 되고 70이 돼도 소설가로서 인생을 살아서 보람있게 살 거다 말이야. 홍창희 군은 그때부터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는 애들이 너무 많던 때니까 내가 소아과 의사가 돼서 좀 애들을 돌봐줘야겠다 말이야. 그래서 자라더니 우리 소아과 계통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내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하는 말이 뭔고하니 다 너희 갈 길이 있다 말이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다 너희 갈 길이 있으니까 나 갈 길 가서 100m 경기를 다 가라고 말이죠. 내게 주어진 그 끝까지 가면 거의 성공이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말이죠. 이거 이제 사랑에 있는 교육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버림받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모르죠. 수능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률적인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니까요. 버림받는 애들이 많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날 사랑해주고 있구나 하는 거 알고
사랑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7년 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민구안이 버림받는 애를 키우지 말자. 저 애들이 다음에 사회 나가서 자꾸 말썽을 만들고 사회 불행을 만들고 애토리가 돼가지고 할 거 없는데 사랑을 주자 마죠.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요. 사랑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얘기하게 되면 굴다 어떡하냐고 그럽니다. 교육학자들 보고 얘기하면 그 많은 학생들 뭐 버림받으러 어떡하냐고. 그 학생이 버림받은 건 옆 사람에서 버림받았거든요. 선생에게서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너 사랑 내가 받아들인다. 그걸 줘야 합니다. 얘기 한 가지만 좀 소개하고 끝이겠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이 독약을 먹었습니다.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걸고서 우리 애가 어제 약을 먹고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은 구원할 것 같은데 선생님 바쁘시지만 잠깐 좀 와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얘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으니까요. 눈이 퉁퉁 붓고 정신이 아직 돌아오질 못했어요. 이런 부르고서 나 누군지 알겠냐? 그러니까 자꾸 눈을 뜨려고 그래요. 난 내가 죽은 줄 아는데 안 죽었구나 말이에요. 그래. 그걸 내가 알고서 말이죠. 책망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부모님과 가족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 친구들이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아느냐고. 나도 너 보고 오랫동안 학교에서 즐겁게 사는데 그거 다 버리고 먼저 죽겠다고 약을 먹어? 그러니까 이놈이 자꾸 눈물 내. 잘못했지? 또 다시 그럴래?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 애가 자라가지고서요. 서울대학 공과 대에 가서 광산학을 연구해가지고 유타주에 가서 지금 좋은 지도자가 되고 있고 그래요. 저는 그 사랑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보래요. 지금 누가 만약에 나보고 묻기를 피곤도 하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무엇이 희망이냐 그럽니다. 그러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아직도 젊은 학생들도 내가 주고 싶은 거 있고 정치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더 못할 줄 알지만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남은 일이 있으면 그럼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사람은 교육과 더불어 삽니다. 젊었을 때는 교육을 받고요. 직장에는 교육을 주고받고요. 나와 같이 나이가 되게 되면 그때는 교육을 베푸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교육하고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 사회를 성장시키는 교육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인생이 새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만나보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의 고민은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였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100년의 지혜로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어머님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봉사활동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자.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경험을 시켜주자 말이죠. 그것이 인간성 회복에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군정신교육의 지도위원으로서 쭉 있었는데 군대 안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분석을 해봤습니다. 쭉 분석을 해봤는데 뜻밖의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YMCA 운동에 참가했던 애들, 보이스카우트를 다녀본 애들, 봉사단체에서 경험을 해본 애들, 또 봉사생활을 가르쳐준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군대 와서 사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줄 아는 그 봉사활동,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이 미워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내가 더 많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좀 시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좀 강조해서 했어요. 정부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린 게 누군가 아니 잘 사는 어머니들이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대신 봉사활동해가지고 점수 따고 말이죠. 그래서 무너지고요. 또 하나는 민구 아니 선생님들이
공부시킬 시간도 없는데 그걸 왜 하느냐고 말이죠. 애들이 서서고 의식이 있으면 돼요. 나는 어디 들어가 있다 말이죠. 운동하는 요가에 서서게 됐다. 그림 그리는 데 됐다. 속에 있는 애들은 애토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부모들이 애들 욕심내지 마세요. 다 자연스럽게 키우고요. 더불어 살아라 말이죠. 더불어 즐겁게 산다고 하는 걸 좀 배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잖아요. 뽑을 때에 다섯 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지식을 배웠는가. 성적 좋다 나쁘다 안 해요. 고등학교 때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거까지 평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건강 아니야. 건강하지 못하면 오래 인생을 일하지를 못하거든. 그 다음에 예능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 음악을 해왔다든지 그림을 그렸든지 그 관심 없으면 인간이 지도자가 못 돼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느냐 말이야. 서서그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느냐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민구하니 봉사 경험이 있느냐. 이게 다섯 가지예요. 그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이에요. 우리 학부모들이 애를 위해서 욕심내지 말고 지혜롭게 말이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자라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제일 고민거리가 민구하니 교육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수능시험 때문에 행복한 기간 다 잃어버리고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말이죠. 근데 저는 내 길이 있다. 너도 노력하면 내 인생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성적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말고 그렇게 키워주면 어떨까. 저는 애들 그렇게 키웠는데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